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어떤 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물건은 바닷가까지도 가까운 거리에 조용한 전원주택 느낌을 물씬 풍기는 주택이에요. 대지와 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려운 권리나 숨겨진 임차 관계가 없어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예요. 바닷가진 자차로 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집 주변으로 혐오시설이 없고 정남향의 구조 설계로 햇살까지 잔뜩 머금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금액으로만 취득하신다면 절대 손해는 없는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오늘의 집을 함께 여행해 볼까요? 제가 걸어 들어가는 곳은 집에서 약 70m 정도 뒤편에 위치한 곳이고요. 마을 입구 쪽으로 차를 타고 들어오시는 길목입니다. 주변은 보시는 대로 농경지와 임야, 농가주택들이 혼재한 지역이고요. 마을 내부에 축사와 고압선 등은 없는 상태로 주변 환경은 깨끗한 편입니다. 집 앞으로 이어진 도로의 폭은 3m 정도 되고요. 오늘의 집의 경우 집 앞마당에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마을에 전체적으로 포장된 도로 모두 국유지로서 어떠한 분쟁도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 오늘의 집 앞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건물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오늘의 집이고요. 대지 면적은 271제곱미터 82평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94.77제곱미터 29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지붕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 쪽으론 짓다가 만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고요. 집 앞마당의 오른쪽으로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으로 급수 펌프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대지 경계면은 현장에 가보시면 한눈에 파악이 잘 되고 있고요. 앞마당은 시멘트가 파손된 상태입니다. 주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상당히 깔끔한 편입니다. 적벽돌을 이용한 치장과 목재의 붙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창호는 보시는 대로 이중샷이 창호입니다. 집도 정남향 배치로 되어 있어 햇살이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상태고요. 도로와 주택 앞마당의 경계면이 다소 애매할 순 있지만 어차피 국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지장만 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경계 측량은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집은 상당히 매력적인 맛이 느껴지는데 짓담한 것 같은 옥상이 눈에 자꾸 거슬리긴 합니다. 혹시나 옥상의 증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폐율 40% 중에서 36% 정도 사용하고 있고 용적률 제한에도 걸리기 때문에 증축은 불가능하다 봐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조금 더 가까이 와서 보더라도 기반을 다진 노출 콘크리트 쪽으로도 균열 등은 보이지 않고요. 건물의 외벽 상태도 준수한 편으로 지금 당장 수리가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집에 사람은 살지 않는데 여러 가지 짐들이 있는 상태고요. 현관문이 열려 있긴 하지만 짐이 많은 상태여서 들어가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측으로 4m 정도의 도로와 접한 상태고 서측으로 3m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모두 국유지로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서측에 접한 도로를 따라 쭉 올라가시면 빈집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집 뒤로 와서 보시게 되면 LPG 가스통이 보이고요. 뒤편 토지 쪽으로 석축을 이용해서 쌓아두셨습니다. 난방은 유류보일러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취사는 LPG입니다. 집 뒤로 냉장고와 조그마한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 뒤로 오시면 정말 잘 가꿔놓은 정원이 시작됩니다. 묘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묘지가 있진 않고요. 이 정원 끝에는 조그마한 농막이 한 채 있는 상태고 제가 방문했을 때는 농막에 사람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는 토지는 다른 분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오늘의 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분으로 추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뒤편 다른 분의 토지를 통해 집 옥상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옥상에 올라오시면 지금처럼 철근들이 잔뜩 박혀 있는 상태에 벤치프레스 기구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앞쪽으로 막힘이 없어 좋은 뷰 감상이 가능하긴 하지만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에 따라
증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신에 옥상 난간 등은 만들 수 있으니 다른 쪽의 인테리어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집 뒤로는 예쁘게 잘 꾸며진 정원이 보입니다. 정원은 다른 분의 토지로 매각에 전혀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 영상으로 이동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집을 한번 둘러보고 대지 경계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집 뒤편을 보게 되면 알록달록한 색상의 수목들이 심어져 있고요.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임장 가보시면 저 위로 한번 꼭 올라가 보세요. 마을도 둘러보니 주변으로 빈집들도 꽤나 보였고요. 마을의 인구가 늘지 않고 줄어들기 때문에 매각 물건의 가격도 그에 맞춰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지 경계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표시해 드리는 게 대지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271제곱미터로 82평이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앞쪽 국유지 도로와 접한 면적에 대해서는 경계 측량이 별도로 필요 없게 느껴지지만 뒤편 부분과 오른쪽 측면 부분의 제시외 건물들이 다른 분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시 경계 측량을 필히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공간이 주택의 경계면이고요. 주택의 면적은 94.77제곱미터 29평이고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 날은 2015년 4월 27일에 신축 사용 승인 되었습니다. 그다지 오래된 편은 아니니 큰 수리를 필요로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의 내부가 제대로 촬영된 사진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가전집 기류의 명도 비용도 생각을 하시고 입찰에 응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사진 한 장으로만 본다면 주방 설비도 깨끗한 편이고 천정에 누수도 없는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제시외 건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종물 및 부합물로 취급되는 상태로 매각엔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우선 다른 분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제시외 건물 기역번 벽돌 및 판넬조 기와형 지붕으로 이루어진 보일러실 공간이고 면적은 0.7평입니다. 보일러실 공간이 아주 조금 바로 옆집분의 토지를 침범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옆집분의 집 뒤편으로 튀어나와 있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큰 트러블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일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뒤로 위치한 제시외 건물 니은번 파이프조 합판 지붕으로 이루어진 가추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데크 공간 위편에 설치된 곳입니다. 면적은 1.6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외 건물 디귿번이고요. 판넬조의 판넬 덮개로 이루어진 급수 펌프실 보호함이고 면적은 0.2평입니다. 주택의 방위 살펴보게 되면 현관문과 안방으로 표시되는 곳을 기준으로 정남향이 되고요. 앞쪽으로 막는 건물이 없고 드넓은 평야지대 상태로 햇살은 무척이나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주변 한번 살짝 둘러볼까요?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여기는 전라남도 신안군 안자면 대청리라는 곳이고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육지에서부터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바닷가 근처 별장을 저렴하게 취득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생활편의 시설이 모인 곳까진 자차로 2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고 마을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점도 강한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바닷가까지도 5분 정도면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만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신안 군청까진 자차 기준 1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주변에 위치한 지역으로는 신안, 함평, 무안, 목포, 진도 등이 있고 다른 지역에서 이동성은 다소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마을의 주변으론 생활 편의 시설이 다소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자차로 2분 정도 나가셔서 안자 면사무소가 있는 곳을 이용하셔야 하고요. 저기 근처로 가시면 할인마트와 식당, 은행, 병원, 학교 등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 생활 기반 시설이 크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갯벌이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여행한 집이 있는 대청마을이고요. 주변으론 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농가주택 등이 있습니다. 마을에 빈집도 꽤나 있는 편이어서 마음먹고 돌아보신다면 오늘의 매각물건보다 훨씬 더 저렴한 집도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집 대지경계면인데 제가 표시해드린 것과 별반 차이는 없는 상태고 위성지도의 오류로 인해 대지경계가 상당히 밀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보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정확한 대지경계가 표시되고요. 오른편의 제시외 건물 보일러실은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더라도 옆집의 대지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매각물건의 상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3527, 매각물건 번호 2번이고요. 소재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안자면 대청리 548번지,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감정가격은 1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평가됐고요.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7,100만원에 진행 중이지만 입찰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풀어드려보면 현재 최저가격은 7,100만원인 상태로 평당 금액은 86만 7천원이고요. 마을 주변과 생활편의 시설이 모인 곳의 주택시세는 10만원에서 19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금액대에 거래된 주택들은 다소 오래된 구옥 느낌의 주택이긴 합니다만 2015년도에 신축되었다고 해서 평당 80만원을 주고 구매하실 분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땅값을 제외하고 건물의 가격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평당 60만원의 가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4번이나 5번 정도 유찰된 뒤 3천만원이나 그 아래로의 금액대가 된다면 한 번 정도 입찰해 볼 만한 물건인 듯 합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되고요. 매각 현황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 사건이고 대지의 면적은 271제곱미터로 82평입니다. 주택과 제시외 건물 총합 면적은 103.37제곱미터로 31평입니다. 대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며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고 지붕에 보수공사가 매우 필요한 상태고요. 사용승인날은 2015년 4월 27일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는 한 필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모두 동일한 상태에 대지의 감정가격은 869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토지 가격은 정말 얼마 안 되는 상태니 차라리 주변 다른 주택을 보시는 편도 좋고요. 바로 아래로 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주택의 감정가격이 9,100만원에 평가됐습니다. 2015년도에 신축된 상태의 건물로 이렇게 평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아이러니한 금액이죠? 그리고 아래로 제시외 건물이 나와 있고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전남 신안군 안자면 대청리 소재, 대청마을 내에 위치하고 주위는 순수 농촌지대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상태에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이용 사정은 보통, 완경사 지대 내 유사 사다리형 평지로 단독주택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 중, 본건 남측으로 4m의 포장도로, 서측으로 3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주택 예위생설비, 급수설비 및 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시면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이고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포장되어 사용 중이며 제시외 건물 기억번과 D급번은 인접토지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지적경계는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1998년도에 전입신고된 분이 한 분 계신데 주택의 사용승인날은 2015년이고 실제 로드뷰에 촬영된 사진도 15년 당시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잘못 신고된 임차인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 집 뒤편에 위치한 토지 주인분으로 표시되며 오류로 인해 잘못된 내용이거나 현재의 주택 소유자와 아는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상당히 많은 어르신으로 보여집니다.
건물과 토지 모두 정상 등기 완료되어 있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하지만 모두 소멸되기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건물과 토지 모두 2015년 5월 2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은 전부 소멸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보신 집이 어떠셨나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3천만 원대에 취득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한 번 정도 입찰해 볼 만한 물건이긴 하지만 그 이상의 가격을 주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꼭 잘 기억해 주시고 임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경매물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 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